민주당은 어제 국민의힘과 김도읍 위원장에 대한 정치 공세와 꼬투리 잡기로 법무부 국정감사를 파행시켰습니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정책국감, 민생국감을 하자고 주장하면서도 의사진행 발언과 신상 발언을 교묘히 활용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감사를 문제 삼아 정쟁을 일삼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특검까지 꺼내며 정치 공세의 장으로 이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의 잘못된 정치 공세 발언을 바로잡고자 하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김도읍 위원장의 발언을 꼬투리 잡아 결국 법사위 파행을 유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범계 의원은 김도읍 위원장이 종일 꿈속에서 헤매고 있다, 왕이냐 재판장이신가 등과 같은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고, 조수진 의원의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발언 중에는 고성과 손가락질로 회의 진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김도읍 위원장은 22시 40분경 감사 중지를 선언했고 23시 10분경 감사 속계를 공지했음에도 끝내 민주당은 국정감사장에 나타나지 않은 채 여당 간사에게 산회를 요구했고 결국 법사의 국정감사는 종료되었습니다. 민주당의 국감 방해는 어제뿐만이 아닙니다. 10월 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감사원 감사에 대한 피켓 시위와 의사 진행 발언으로 감사를 지연시켰습니다. 민주당은 괜한 생억지와 말트집 잡기 전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게 고성과 막말을 일삼으며 일방적으로 자당편만 들며 역대급 편파의 끝판왕의 모습을 보인 윤호중 법사위원장 시절부터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어제 법사의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와 꼬투리 잡기로 국정감사를 파행시키려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정책국감, 민생국감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